요청 싸우기 유튜브부터 제작하고 있는 킹창 갈색곡 레카케이 김기환 기자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는 말씀드렸죠. 이 숨진 최상병 등의 직속 상관 중에 한 명인 임성근 사단장. 1사단장. 이제 아무튼 사단장이랑 그 밑에 그러니까 여단장은 빠졌어. 제일 높은 둘은 빠졌어. 빠졌어. 그 아니 요즘에 군에서 자살사고만 나도 사단장 못 뽑는 거 다 그 국룰 아닙니까 요즘에? 요즘에 사망사고 났는데 더군다나 이게 왜 그러냐면 또 박정훈 단장이 왜 이 사람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있냐고 했냐면 이 사람이 지시하고 한 내용들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판단이 누가 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단장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뽑아서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했다. 우리 그거 좀 짧게 빨리 좀 설명해 주시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사단장이 왜 여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야만 했다고 박대령이 판단했는지. 이 사단장이 되게 꼼꼼하고 현장까지 지시를 지속적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이 수색 나가 했던 인원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 복장 착용이 미흡한데 저는 그게 뭐 안전장비 잘해라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갈로여고 뭐라고 썼냐면 이 수트 안에도 빨강색 추리닝 입고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 티 입고 작업해라.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더 슬퍼. 군 기본 자세 유지 철저 갈로 열고 특히 방송 차량이 올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색하고 있는 장면의 사진을 사단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러니까 보고 나서 야 애들 왜 강가에 들어가서 하는데 왜 구명조끼 없어, 왜 로프를 안 묶었어, 이거 애들 위험한데 안전 철저하고 요즘에는 일부러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시절인데 안전 얘기가 하나도 없고 해병대가 잘 보이도록 빨간 티 입고 해라, 그리고 방송 촬영 올 때 군 기본 자세 유지 철저히 해라, 이런 지시를 직접적으로 현장의 사단장 지상으로 하달이 됐던 걸 이 수사단장이 조사 또는 수사를 하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수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한 거예요. 그때 구명조끼 입혀라 한마디만 했으면. 그런데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박 전 단장 측은 이 혐의를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초기에 이제 여당 국방부 국방부 장관 해명했던 게 초급 간부까지 막 과실치사죄 들어가 있는데 이런 애들까지 책임 물어야 되냐라고 이제 재검토 지시한 거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었는데 박 전 단장은 기본적으로 현장에 초급 간부든 현장에 지휘한 사람이든 저 위에 사람이든 관여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사해 볼 필요가 있다, 있는 그대로 수사를 넘겨준다. 자료 모아서. 그거는 군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거고 그거는 군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박 전 단장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첩이 그러면 가운데 두 분만 된 거 아니에요? 네, 사단장 빠지고 이 사단장이 이런 지시를 했었기 때문에 이 지시사항이 이렇게만 제가 한 장만 가져왔지만 사단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막 실수 없이 전달이 됐고 최근에 알려진 거로는 다른 간부들 단톡방에서 야 사단장님 지금 전화 왔는데 경로하셨다 화나셨다 왜 또 경로하셨대 수색이 제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셨나 봐요. 그런 간부들끼리의 그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또 알려졌거든요. 그런 내용이 사단장이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거에 있어서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 아니냐, 책임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경찰이 이렇게. 근데 그것도 살펴보지도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한 거죠. 당시 수색 작업에 투입된 장병들의 복장 하나하나, 몸가짐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시를 했는데 뭐라고 지시했냐? 방송에 잘 나오게, 해병대에 좀 티 잘 나게. 그쵸. 누가 봐도 저게 해병대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공보 작업에 만전을 기해라. 그렇죠. 빨간 티 입어라. 방송 촬영 올 때 군 기본 자세 유지해라.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 애들 구명조끼 왜 안 입혔냐? 아니면 노끈 좀 로프로 좀 묶어가지고 애들 좀 혹시나 사고 안 나게 해라. 이런 말 한 하지도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분의 히스토리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분이 되게 군인으로서는 정말 잘 나가는 잘 군인 건 틀림없어요. 사단장 하기 전에 연대장, 대대장 청와대도 근무했었고요. 또 청와대 근무할 때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원으로는 그 당시에 소령급이었는데 그 직급에서는 좀 가기 힘든 자리였다. 보통은 중령들이 가던 자리였다라는 군 안에서의 그런 평가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청와대 때 가서 안보실 같은 데 들어간 건가요? 그렇겠죠. 안보실 같은 데 이제 군인들 많이 가니까 그 당시에 원래는 중령쯤은 돼야 짬밥을 보통 중령쯤. 군에서는 그 자리는 한 중령 정도는 가는 자리인데 소령이 간 거야. 그러니까 되게 짱짱하고 일을 잘했나 보죠. 네네. 그리고 승승장구에서
승진을 했고 저도 이 관련 알아다 보니까 이 해병대 안에서는 동기 기수 중에 두 명이 보통 이제 장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기수 선두 이런 사람이고 뭐 청와대 근무까지 했고 해병대는 기본적으로 최고위직의 해병대 사령관인데 3스타 그리고 2스타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앞두고 다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다 올라왔네. 그 정도로 이제 군인으로서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해병대 안에서는 뭐 대단했고 이분 평가가 좀 다릅니다. 이거 선 사람은 이분의 군생활을 보면서 참 군인이다. 리얼 군인. 예, 뭐 안 되면 대기해라 하면 할 수 있다. 지금도 단정하게 예, 알려지신 거 지금 영상 찾아보시면 정말 참 군인의 복장과 표정과 자세 이런 분이에요. 보여지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나 봐요. 네, 그리고 초급 간부일 때부터 병들과 지낼 때도 워낙에 진짜 그런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 이런 거 되게 강조하시고 훈련도 빡세게 하시고 이런 이제 참 군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이 겉보기에만 너무 신경 쓰고 너무 성과 위주 그리고 이 해병대가 소위 얘기하는 해병대는 해병대 부심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일반 우리 육군이랑 다르다.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이래서 진짜 전투하면 이기는 이런 해병대로 생각하는데 이분은 이 전투에서 이기는 해병보다 공보 활동 외부의 해병대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다. 굉장히 집착이 심하셨다고. 예, 어떤 그래,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해병대 안에서 뭐 이츠 마린 내가 해병이다 이런 거겠죠. 이츠 마린 뭐, 네, 그런 이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장부터 뭐 자기 개발 이런 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같은 거죠. 정신 개조 운동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그 병들은 너무 힘들었겠어요. 너무 싫죠. 아니, 제가 듣고 이제 뭐 사실은 모르겠지만 주로 어떤 들은 제보 중에 황당한 얘기는 자격증을 그렇게 강조를 하신대요. 아 자격증 따라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성과 보이기가 중요하니까. 그렇지. 그건 증명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네.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한 거는 증명이 안 돼. 안 돼. 훈련 빡세게 한 건 증명이 뭐 문서로 안 돼. 문서로 뭐 이렇게 남아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기록이. 그래서 자격증 따라고. 그렇죠. 우리 뭐 장병 몇 명 중에 이번에 군 복무 기간 동안 자격증 몇몇 따면 이게 퍼센트로 나오니까 그치. 이게 강조를 엄청 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제가 이 취재원한테 들었냐면 훈련하다 도중에 자격증 시험 치러 간다는 거예요. 훈련하다가. 아, 그러니까 이 훈련이 뭐 한 일주일, 이주일 네, 수 있잖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자격증 시험 있어 이 장병이. 네. 그러면 저 시험 봐야 되는데, 야, 그럼 너 훈련 좀 훈련해서 빼줘. 빼줘. 아, 아니 왜냐 사단장이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네. 취재원 또 자기도 이제 들은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웃겨요. 막 해병대는 이제 해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함정 훈련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보트가 온다는 거야 배로. 자격증 시험 치는데 태우러 무슨 셔틀버스처럼 수상 택시처럼 보트가 온대. 야 이 야 뭐 필승 막 팡팡 쏘고 있는데 막 오 와가지고 자격증 쓴 사람 가면 막 이병 누구를 가면 이제 야 빨리 타 빨리 타 자격증 시험 치러 가는 거야. 따와.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해병대 안에서도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는 짓인가 싶네.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국밖으로 얘기가 새와서 저한테까지 들렸어요. 야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훈련은 얘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안 남잖아. 그렇죠. 근데 군 기간 동안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자격증 땄다. 이건 남잖아. 그래서 성과 보여주기 이런 거에 굉장히 의지를 가지는 분이고. 이거 하나만 봐도. 요거 사안 외에 또 알려진 사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 예천에서 수해 현장에 장갑차가 투입됐다고 5분 만에 물살에 떠밀려서 나와서 굉장히 위험했는데 그때도 또 병들이 장갑차만큼 깊이는 아니지만 이제 짧게 들어가서 이제 사고가 난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속된 편이지만 이제 공부 활동에 맛이 들렸어. 그래서 예전에 이분이 포항 수해 현장에서 장갑차를 투입해가지고 이 대민 활동을 했어요. 아, 거기 막 신문 일면에 막 실리고 했대요. 물 속에서 장갑차가 막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 태우고 이게 사진을 찍히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거기서 좀 어디 위선까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되게 흡족해 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고 본인도 그걸로 그 활동이 신문에 대문짝만큼 사진 실릴 일이 뭐가 있어. 맞아. 그걸로 되게 송을 한 거였어. 이번에도 그래서 투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물살 떠밀려서 이제 나온 거고 그렇게 이분이 이제 이렇게 공보 활동, 해병대 존재감 알리는 활동, 이 방송 촬영이 오면은 막 신경 써야 되는 이런 거에 유독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분이다라는 게 군 내부에서 평가죠. 그래서 참 군인이다와 이런 거 너무 많이 신경 쓴다 이 평가가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는 상반된. 근데 이분이 예전에 지휘관일 때 말이죠. 비극적인 사고가 또 있었나요? 네, 그런데 이분이 저희가 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지휘관으로 있을 때 이 부대원이 이 숨진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 처음이 아니야. 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분이 대대장으로 근무할 때 부대원 중에 초급 간부 부사관인데 부사관. 이분이
훈련 장비를 점검하던 도중에 바다에 빠져서 실종돼서 못 찾았다는 거 결국에. 그래서 이제 순직하시고 그런 사고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장일 때 지금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지금 이번에 군에서 과실치사 혐의 누가 있다고 봤어요? 대대장한테 있다고 했었거든. 그러네. 이번에 중간에 그렇죠. 두 분. 저희가 이제 그 당시가 워낙 오래된 일이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009년인데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상이 있었는지 이렇게 뭐 지시를 했는지까지는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대장인데 그님 본인의 대대원 부대원 중에 한 명이 훈련 장비를 바다에서 점검하다가 실종됐다는 거. 바다에 빠져서.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기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장비 그냥 장비가 아니고 이 소액에는 이제 하강 레펠, 하강 레펠 장비인데 훈련을 앞두고 그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거나 사고 나니까 그 장비를 점검했는데 그날 파도가 굉장히 높고 뭐 저희가 들은 증언으로는 파고가 뭐 한 4m까지 됐다. 어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 말아야지. 그 훈련 장비를 부사관이 점검하러 나갔고 이게 지시 사항이었는지 아니면은 부대 관리원이 관리가 안 된 건지는 그 당시 상황을 뭐 수사해보거나 해야 되는 거겠지만. 이 부사관이 훈련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서 바다의 항 레펠을 점검하러 나갔고 그 점검하던 도중에 바다에 빠졌는데 너무 기상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바다에 휩쓸리면서 이번 똑같은 급류에 휩쓸리면서 실종됐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복수에 당시에 근무한 인원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도 보직 해임되거나 어떤 책임진 일이 없었다. 징계를 안 받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대동이. 근데 이번 일에 겹치는 게 참 많은 게 무리한 수색 장황 또는 뭐 기상악화에도 무언가를 했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급류에 휩쓸려서 똑같네. 파도에 휩쓸려서 똑같고 심지어 당신은 대대장 지금은 사단장이죠. 멘트까지 똑같습니다. 이 사단장이 사건 초기에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웃긴 건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상황에서도 대대장 그때는 대대장이었죠. 임사단장이 이 사건 관리에서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또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네, 그때도 또 그랬죠. 그리고 결과도 똑같아. 지금 또 보직 해임이 되지 않고 사단장 임무를 수행 중이고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같이 근무한 인원들 중에 기억이 하기에는 징계를 받거나 보직 해임되거나 뭔가 자기들이 기억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제 실종된 부사관이 누구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 잘 모르지만 이 부사관이 예전에 저희 KBS 프로그램 1박 2일 전성기 시절에 강호동 씨가 출연하고 했을 때 강호동 씨가 해병대에 가서 씨름을 했던 편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해병 5명인가 6명이랑 맞아요. 씨름을 하는데 아무리 이제 나이를 먹고 해도 현역을 떠나도 이 천하장사는 천하장사라고 이 씨름 대표 선수로 나선 해병 6명을 혼자서 다 이겼다고 해서 그 예능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조회수도 맞아요. 굉장히 높거든요. 그 당시에 같이 씨름을 했던 해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전후 과정을 더 취재를 해보니까 그랬던 인물이어서 그 당시에 많이 해병 안에서도 알려졌었고 그 부사관 분이 돌아가신 분이 그리고 또 결혼을 또 앞두고 있었답니다. 결혼을 거의 하여튼 얼마 안 앞둔 그런 시점인데 훈련 장비 점검 중에 수정됐는데 훈련 장비를 그 기상 날씨에도 점검하라고 지시했으면 당연히 엄청난 문제인 거고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부대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 그다음에 이 기상 악화됐을 때 바다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관리 지휘관리의 책임이 지휘관에게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예.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으니까 그 당시에도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한 걸로 이 병들 사이에 알려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조치가 없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참 듣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대대장이면은 당시 청와대 갔다 온 다음이네요. 아 그러겠네요. 예, 대대장이 중령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령 때 청와대 이명박 청와대 갔다가 나와서 좀 있다가 대대장 그랬을 했을 거고, 수 있겠네요. 중령 되고 계급 순서를 보면 했을 거고 거기서 사망 사고 있었는데도 별다른 징계 받지 않고 넘어가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분이 다시 사단장 해병대 사단장이 됐는데 여기서도 최상병이 숨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경찰로 이첩도 하지 마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위자에서 빠진. 적지 않은 거죠. 군에서. 왜 이 사람은 이게 고래 심줄같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도 계속 문제가 안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몹시 참담하고 한편으론 몹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엄마 내가 수리를 못 잡았다고 울었습니다. 늘 잠꾸려기였던 제 아들은 집에 와서 하루도 편하게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복구 작전인지 몰살 작전인지 모를 곳에 투입되었던 그 대원들 모두 제 아들들입니다. 해병1사단 사단장 임성근을 고발합니다. 그걸 두고 여러 사람들이 출발점 어디냐를 두고 이제 추정들을 내놓고 있는데 추정하고 추정하고 있는데 제가 뭐 그거까지는 확인 안 됐기 때문에 단순 주장들을 이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주장이나 추정은 저희도 있어요. 네, 알고 있는 게 있어. 네, 그렇지만 하지만 이게 무슨 팩트나 자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수다 이렇게 말은 못한다 이 말이야. 최근 이제 한 1년 사이에 이런 일이 너무 많죠. 이상하고 이해는 안 되는데 들은 바는 있는데 들은 바 있는데 말은 못해. 말은 못하겠어. 말은 못해. 저희도 이게 뭔가 진짜 정말 믿을 만한 어떤 크로스 체킹되는 증언들이 겹친다든지 네네. 아니면 누가 증언을 나서서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관련된 자료를 뭐 구했다든지 영상을 구했다든지 녹취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도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이해는 안 간다. 이해 안 간다. 대통령 회의한 게 사실이라면 전제로 대통령이 격노했다라는 게 이해는 안 간다. 이해 안 간다. 왜 군에서 이렇게까지 사단장 혐의를 빼려고 노력하고 그걸로 논란이 됐는데도 결국에 진짜로 뺐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안 간다. 근데 심증은 가지만 우리가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또 취재가 또 되면은 네. 또 그걸 또 아이템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아무튼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취재도 하고 뭐 아이템 뭐 지금 뭐 경쟁적으로 막 달아오는 사람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뭐랄까 해병대 전후의 분들도 굉장히 이 이슈에 대해서 네.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또 분노하고 박 전 단장에 대한 응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전후회가 있고 동기회가 있어요. 네. 근데 동기분들은 굉장히 이 박 전 단장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하시나 봐요. 네, 그렇죠. 검찰에 출석하고 또 영장 심사 받으러 나오고 할 때 여러분들 영상 보셔 아시겠지만 동기들 이 분들의 손을 잡고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갑니다. 사실 그 당시 분위기만 해도 사실 구속 영장이 집행될 거다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구속되면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기들이 현장에 생업이 있는 분들이 뭐 휴가를 내고 막 이렇게 해서 현장에 와서 손잡고 왔었고 박 전 단장이 들어가기 전에 박 전 단장을 향해서 팔강모 제가 알기로는 팔강모 사나이라는 노래인데 군가를 해병대 군가 불러주고 안아주고 하거든요. 네. 야 정말 아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해병 정신이죠. 해병 정신 정말 놀라웠고 다만 그 놀라운 거는 또 하나 별개로는 해병대 안에서 이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좀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왜냐면 지시한 사람 사령관 또 해병, 그다음에 지시 받은 단장 또 해병, 숨진 최상병 또 해병, 모두 다 같은 해병이어서 다 가족인데 모두를 다 지키고 싶은 해병대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 누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잘 못 하고 있고 그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제 해병대 사령관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해병들 안에 내부에 대한 이 평판이 아주 좋답니다. 지금 사령관 예. 그러니까 이제 야 미안하다 어? 라고 얘기한 것으로 너, 기록된 네가 많이 살렸다 하지만 네가 고생 많이 할 거다 라고 네. 했던 사령관 그러니까 장관한테 지시받고 뭐 이렇게 했던 네. 사령관 그분이 또 평이 좋다고 그분이 해병 아래서는 존경받는 분이 진정한 해병이고 동망이 굉장히 높고 리얼 해병이시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 사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마지막까지 단장을 위해서 뛰고 노력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런 사안이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자기가 보기에는 부담스러울 걸로 느끼는데 자기가 말한 사안이 있거나 보고받은 바가 있거나 지시한 바가 있으면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겠네요. 재판에. 아마 거의 무조건 출석할 거라고 봐야죠. 거의 핵심적인 네, 증인이자 청구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여기에서 좀 고민이 많다고 느꼈던 게 이 해병분들을 만나가지고 박 전 단장 또는 최상병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인터뷰가 잘 안 돼요. 고민들이 개개인이 많고 특히 이제 저희가 뭐 한 명의 해병을 인터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개인 의견이니까 그래서 뭐 전우회나 동기회나 여러 좀 그룹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의견들이 너무 다양해서 대표 인터뷰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수해 자체도 주민들이 실종된 것도 슬픈데 네. 찾다가 또 해병 그 정말 점대 전문 최상병이 숨지는데 혐의 없다 이런 식으로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지시해놓고 이렇게 되니까 많은 국민분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해병대 전체에 대한 이미지도 생각하셔서 옳은 판단하시기를 되게 슬픈 사건이고 네. 이게 저희가 아시겠지만 최상병이 숨진 게 7월 19일입니다 지금 한 달도 한참 넘었어요 근데 수해 현장에서 물에 휩쓸려서 숨진 건데 뭐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이거나 수사가 굉장히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조사가 지금 19일에 숨진 이후에 7월 28일에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는 거니까 열흘 만에 연결식이 7월 22일에 열렸어요 그러니까 7월 22일에 연결식인데 7월 28일 일주일 만에 유가족에게 이 조사 결과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단단한 사안이 이첩하는 과정에서 난리 그리고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그거 한참 지났는데 이제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오늘 압수수색했다고 보도되더라고요 9월이야 지금 미쳤나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는 군에 자식을 보낸 분들 입장에서는 사망사건이었으면 빨리 명확하게 수사를 해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숨겨져 있는 어떤 사건도 아니고 당시 현장에서 보던 사람들이 있고 증거자료가 남아있고 지시한 사항이 다 있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그리고 사안이 이렇게 군에서 넘어와서 오래 걸려버리니까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압수수색이 증거를 확보하려고 가는 건데 7월 19일에 발생한 사건을 지금 9월에 압수수색하면은 뭐가 남아있냐 말이야 그래놓고 원래는 박 전 단장이 증거인멸할 것 같다고 구속영장 청구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이게 말이 아닙니까 말이야 보직에서 해임됐는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해 아니, 그리고 박 전 단장은 오히려 증거를 더 많이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 네. 사람이잖아요 뭔 상황이야 아무튼 여러분 답답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는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거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또 팔로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 시원히 또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 사안 자체가 아직까지 다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재판 결과와 앞으로의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저희 KBS 보도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윤호 기자 오늘 출연 소감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아이템 방송 준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박정훈 단장이 KBS 출연해서 인터뷰한 내용 이게 깁니다 전문을 쭉 다 보고 박정훈 단장이 말을 잘 하지 않지만 군 검찰에 출석할 때나 짧게 짧게 본인의 입장이나 소감을 밝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아이템은 취재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느꼈고 가장 이제 그랬던 거는 이분이 본인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 아들이 또 육사 생도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걸었을지에 대해서 군에 대한 근데 애정이 되게 깊으신 분이죠. 엄청나게 큰 분이죠.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짓말을 하려면 뭘 얻을 게 있어야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장하니까 근데 거짓말을 해서 심지어 본인도 잃고 본인의 아들도 군인이야 육사 생도야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피해갈 수도 하는 말이 과연 진실이 아닐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정말 고민할 필요가 태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안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이나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이나 기자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주에 이 아이템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저희는 또 다른 아이템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밤!